오늘 첫 번째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피습을 당했는데 가해를 한 사람이 중학교 2학년 10대 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제 동기는 수사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상태가 좋지 않은 청소년의 범행이라고만 하기에는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그런 걱정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새해 벽두에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피습을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놀란 국민들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도 걱정을 많이 하더군요. 다쳤던 곳이 저리 태운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던데 먼저 보시죠. 예, 지금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에 뒤에 따라오던 10대 청소년인데요. 배현진 의원에게 배의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마 본인을 좋아하는 그런 지지자나 학생일 걸로 생각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돌을 또 평소에 가지고 다녔다고 아까 보도에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너무 그 잔혹한 장면이라서 저희가 저렇게 좀 가리고 보여드렸는데 일부에서는 막 화면을 그대로 다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내려 찍고 도망간 게 아니고 14차례나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응급으로 CT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두피 열상에 대해서는 1차 보험을 시행을 했고요. 두개내 출혈이라든지 골절 소견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장윤미 네. 변호사님, 저 범행을 저지른 학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고 15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촉법소년 얘기를 하는데 촉법소년은 만 14살 미만이죠? 맞습니다. 만 10세부터 14세까지를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예.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할수 없는, 그러나 이제 소년원 어떤 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이고요. 만 14세가 넘게 되면은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형사 사건으로 어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여러 사정들을 헤아려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처분을 내리는 게 온당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하게 되는 그런 투트랙 중에 선택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비난 가능성이 높고요. 정치 테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형사처벌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신흥기 변호사, 지금 저런 경우에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살인미수였죠. 그리고 살해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또 본인도 진술을 했고, 근데 저 학생은 뭐 우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미리 돌을 준비를 했다라는 점하고 또 배현진 의원이 나오기를 기다린 그 정황들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배현진 의원 맞느냐라고 두 번을 확인한 다음에 머리 부분을 15차례를 가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진술과는 상관없이 살해 의도를 충분히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서 이건 아마 뭐 살인 미수죄로 아마 의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촉법소년인지 여부를 가려서 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지만요.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우연과 우연이 두번 겹치면 이제 그건 필연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진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테러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23일 만에 또 재발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정치의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행태도 상당히 비슷한 게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뭐 계란을 던지거나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앗아가려는 그 행위들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 때도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살인죄를 범하려고 했었고 지금 사안도 유사하게 접근해서 그 긴장을 푼 다음에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 증오의 정치 이것을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좀 침착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다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돌멩이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평소에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또 뭐 본인이 약간 또 아픈 부분도 있다고 하고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 반응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엄정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소식을 듣고 참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합니다.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는 마음이 또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바로 얼마 전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가서 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제가 배현진 의원님 뵙고 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근데 배현진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이 치료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의료진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는 전달했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테러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아까 그 들어올 때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진다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범죄의 피해 그리고 이런 테러의 피해는 진영의 문제라든가 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모두 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쾌유를 다 같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저런 일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뭐 있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찌 보면 지금 큰 거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한국 사회가 지금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종교 간의 다툼으로 이렇게 종교 간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종교 간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사회로 변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좀 되어 있다. 저는 좀 약간 좀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치 테러인 것도 분명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분명한데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의 교육 문제로 접근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저 학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학생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요. 다만 저 학생이 저런 부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일등주의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산물일 수도 있다. 저 학생이 뭔가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러니까 일등주의 한국 사회, 특히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일등주의는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것들.
그 일등주의가 그 부모님 혹은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눈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등주의의 산물이 있고 또 하나는 저와 같이 무언가 테러든 아니면은 또 다른 변질된 형태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증명되고 싶어하는 자기 증명 같은 거 저는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좀 뭐 제 해석이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은 이런 정치 문제도 뛰어넘어서 어떤 교육 문제를 근본적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또 교육 걱정하시는 거죠. 부승찬 대변인은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그 희생에 대한 가벼움의 정서가 만연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묻지마 폭행이 상당히 우리 사회 전반을 우려감을 갖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어서 이제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살인미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청소년이라는 게 좀 사실 충격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범죄라는 것들, 희생이라는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모방적으로 일어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이다 보니까 자폐적인, 아까 같은 맥락인데요. 자폐적인 피해의식. 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이 됐건 그다음에 1등 문화가 됐건 이런 것들이 내재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순천맘님께서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 때 테러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 비공개로 감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란 느낌이 있었어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당했을 때 그때 경찰의 수사 태도 여러 가지로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어제 국회에서 부산 경찰청장이 왜 비공개로 했느냐라고 하니까 너무 잔혹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그 이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는 것은 저희들은 뭐 그 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이게 기존의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어떤 수단이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위협하지 않냐 이런 내부적으로 위원들 간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 지도자가 백주 대낮에 무기를 갈아서 만든 계획적 범죄로 목이라는 데는 급소잖아요. 여길 찔렸는데 이게 유중한 상황이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판단 내린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그 주체가 어디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요. 청장께서는 이게 제2, 제3의 대테러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고 축소했는데 그걸 우리는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김기웅 위원장이 공교롭게도 제2, 제3의 테러가 일어나지 말란 법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 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미흡함을 넘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경찰청장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경찰이 주체가 아니라 신상공개 여부는 신상공개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거라 우리가 하지 않았다. 거기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는 왜냐하면 신상공개는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잔인성과 이 중대성이라는 건데 잔인하거나 중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신상공개위원회가 그런 결론, 그러니까 신상 비공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이 제2, 제3의 정치 테러가 없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그래서 안 나온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확신범처럼 행동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이. 마치 본인이 사상범인 것처럼 자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뭔가 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일 수 있어서 공개가. 그런 내부 논의가 혹시 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요. 저희가 살인인지 아니면 상해인지 판단을 할 때는 공격당한 부위가 어디인지를 보는 겁니다. 아까 머리 말씀 주셨지만 목이라는 데 흉계를 들이대는 건 이건 살인을 의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잔혹하지 않다, 잔인하고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누가 고개를 끄덕거릴 것인지 계속 이런 판단이 되면 어느 여야 정치인 막론하고 위험에 처할 겁니다.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냐면요. 그런 겁니다. 흉기로 이재명 대표가 가격을 당했을 때 피가 나잖아요. 혈흔이 낭자한 상황을 40분 만에 물청소로 치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게 다 영상이 있고 하는데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여야를 떠나서요. 이재명이랑 이름 석자를 지우고 이게 어떤 시민이 했더라도 보조는 최소한 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범행을 밝히는 데 있어서 와이셔츠 기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흉기를 가격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셔츠를 입었을 때 기시 비교적 빳빳하기 때문에 흉기가 들어가는 그 물리력을 어느 정도 완충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행을 제대로 살피는 데 있어서 증거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걸 민주당이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의료 폐기물에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모르겠습니다. 이걸 막 축소하고 이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행태가 백주대낮에 펼쳐졌어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경찰 이번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 다 치우고 돌멩이도 다 없앤 다음에 국민의힘이 찾도록 그냥 놔비둘 건가요? 내비둘 건가요? 이런 물음이 있는 겁니다. 이 어떤 사태가 초래된 데에서 경찰은 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준혁 교수님, 왜 경찰이 막 그렇게 물로 치우고 비공개로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어떤 테러가 더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보수 세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때 그때 불러올 파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큰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테러를 당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피를 물청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그 시간은 이재명 대표가 살을지 죽을지를 모르고 부산대병원으로 후송 가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면 그걸 당연히 그 테러 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물청소를 해버렸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지금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부산지방경찰청장도 저는 해임돼야 된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지역 경찰서 서장부터 제가 담당 그런 경찰들 모두가 다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ABC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테러한 이 부분을 갖다 은폐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매우 유사한 사례가 장준하 선생 그 예. 이 타살 사건과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보천 약사봉에서 장준하 선생이 정말 그 한마에 의해서 햄머에 의해서 이 둔기에 맞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로 약사봉 아래로 내려와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냥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발표해서 그냥 매장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장준하 선생이 만약에 정신이 있는 상태로 낙상을 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이 온갖 걸 잡기 위해서
손이고 발이고 다 상처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잡으려고. 그런데 이미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상처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가시게 된 건데, 그때도 어떠한 것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동행했던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됐던 그 사람이 실제로 장준하 선생한테 접근해서 근 1년 가까이 제자인 것처럼 또 신봉자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끝내 그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것 관련돼서 그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게 됐을 때 박정희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테러, 이 신원, 이 사람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은규 위원장님, 그 테러, 정치 테러 이런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마저도 후진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반복이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경찰이라는 공적 수사 기관은 사실 국민적 신뢰 외에는 이분들이 존재를 증명받을 그 권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도 공정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면 수사 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 저는 원래 수사라는 것이 은밀하게 하는 거지만은 지금 이 사안은 테러 사건이잖아요. 국민들이 다 봤고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현장은 보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존을 안 하고 이걸 다 없애버림으로써 오히려 인멸시켰다라는 의도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이런 정치인들이 관여된 사안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보존기간도 원래 있는 통상기간보다 더 보존을 하는 것이 맞는데 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하고 공적 신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을 믿어달라라고 주장만 하면 꼭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까지를 더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산 청장님이 국회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임을 해야 될, 파면을 해야 될 그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부승찬 대변인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요즘에는 군도 저런 식으로 수사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있었죠. 윤일병 사건. 예. 2010년도에 윤일병 사건. 진짜 옛날 얘기 아닙니까? 예. 2014년도입니다. 그 냉동 만두 먹어서 구타를 그렇게 수십 차례 당하고 멍이 들고. 근데 이제 냉동 만두 먹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해람 중사는 뭐 최근의 일 아닙니까?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거를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수사도 정치화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총리실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열상이다. 이거는 단순 사건이다. 테러가 아닌 단순 사건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부산경찰청에서 충실하게 정권, 권력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수사의 정치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참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은 예전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제 피살을 당했을 때 그때 잘 아시겠지만 안두희라고 하는 포병 장교가 이제 그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안두희라고 하는 포병 장교도 1년 전부터 백범 선생님을 이제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죠. 여기 소북청년단 출신인데.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일은 안두희가 백범을 저격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 이건 살인죄잖아요. 그죠? 살인죄인데 이 사람이 군 검찰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 두 계급을 승진을 합니다. 수사를 받는 도중에? 수사를 받는 도중에 두 계급을 승진을 해요. 안두희 소위에서 안두희 대위가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정권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수사에서 모든 걸 다 은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안두희가 나중에 이제 석방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복귀를 해서 또 승승 장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군 납품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가 그 가장 유력 정치인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테러를 하는 것들은 역으로다가 이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의 발전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적 제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정치를 갖다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한국 정치가 증오의 정치가 돼버렸다. 이 증오를 풀어내는 해원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해원의 정치를 과연 누가 할 거냐. 참 이게 걱정입니다. 정치일선에 나서 있는 사람이지만. 예, 제가 방금 전에 실수를 하나 했네요. 어떤 분이 댓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산청장이 너무 잔혹해서 공개를 안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였어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상 기존의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신상 공개위원회 위원들 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원래 좀 상식주의자 아닙니까? 너무 잔혹해서 공개를 안 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반대네요.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비공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글을 지적을 주신 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분 성함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그렇지만 네.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미흡해서라고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 김교웅 위원장님이 그래서 아까 흥분하면서 부산청장한테 네. 나무랐던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궤변인데. 아, 저게 말이 안 돼갖고 내가 당해버렸죠. 아니 그래서 저 정도의 해명이라서 저도 아까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신분을 저는 박탈하는 수준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이거는 마치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뇌물을 선물 내지는 국가기록물로 중갑시키는 그 정도 수준의 논리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들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 바라보니까 그렇겠죠. 아니 뭐 그것도 바라보니. 있지만 결국은 이제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정치적, 선거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 나서 대전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압승을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번 야당 피습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 인간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고 살인을 시도한 게 아니라 단순 열상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이건 선거 공학적인 어떤 전략적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그렇게 막 몰아붙인 것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본 것인가요? 말이 안 되죠. 제가 딱 5일 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쓴 책인데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책 나온 지 5일 만에 이제 교보문고에 지금 15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개혁가들을 이제 탄압하고 제거했던 내용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이재명이란 이제 이런 내용인데 글쎄 그 안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백범도 뭐 다 이제 이런 분들인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기득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적을 제거하면서 나라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이 더 중심인 거죠. 저는 이재명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주의 꿈 또 사대를 뛰어넘는 이런 그 우리의 주체적인 나라 건설의 의지들을 갖다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은폐 이것들이 지금 있어 왔는데 이런 이 은폐가 과거에는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다가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이걸로 온갖 악마화 작업을 또다시 시도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또 다 망쳐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명품백을 갖다가 지금 이제 희석화시키는 작업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사회가 증오 사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하고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으로 풀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죠. 그런데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노력 그 맨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민이 대통령 뽑아준 거지 갈라치게 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들고 이러라고 뽑아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 보여주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보입니까?